아저씨에게 아주머니는 단 한순간도 부끄러운 적 없었던 자신의 반쪽이었다. 다음날 부부는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보기로 한 것. 기분은 어떠세요? 달라요. 고칠 수 있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갑자기 고치면 네. 내 마음대로 목욕탕도 가고 싶고 벚꽃 피고 일 때리 사진도 찍고 싶고 샷도 입고 치료 다 되면 뭐 해주고 싶으세요? 옷도 사주고 양말도 사주고 그죠? 좀 귀걸이 해주고 우리 마누라 귀걸이도 해주고요? 형편이 어려워 그동안 병원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다는 부부 남편은 한 번만이라도 의사에게 아내의 병을 보이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아내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피부 전체가 밑에가 다 이제 혹이에요. 잘 보이십니까 이쪽 눈은? 근데 눈이 눈을 이렇게 떠보세요. 눈에 염증 많이 생기시죠? 지금 신경섬유종증이 상당히 심하십니다. 정상으로 살다가도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병명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신경섬유종. 전부 다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큰 거 위주로 불편한 거. 예를 들어 손에 막 손이나 발에 막 크게 났다 그러면 움직일 때 불편하시니까 그건 제거해야 되고 이게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돌출된 거는 이렇게 도려낸다면 사실 그게 그 꿰매주면은 그거는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또 서서히 또 잘할 수, 날 수는 있지만은 가능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지만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는 상태. 특히 눈가의 염증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어떠세요? 고치시죠, 그죠? 빨리 하루에 빨리 고치 깨끗하게 나야지, 그죠? 병원 열심히 다녀갖고 꼭 고쳐야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두 사람 부부는 서로 그 희망까지 함께 나눠 가질 것이다. 종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치료는 꼭 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머니 소원이 남편분의 손을 잡고 꽃 구경을 가시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 소원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이 두 분에게는 절실히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두 분 용기 잃지 마시고요. 더욱더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장렬의 빨강맨, 명랑 즐거움의 상징 노랑맨,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패셔니스타가 나타났다. 정말 야성적이고요. 한눈에 반했어요. 막, 아, 정말 너무 멋져요. 예, 뭐 패션의 종결작이라고 할까? 그런데 쟤 누구일까? 패션의 가 이곳 어딘가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 바로 그때. 제작진이 레이더망에 포착된 한 남자. 엄상치 않은 기운, 남다른 스타일, 당최 눈을 뗄 수가 없는. 호피? 놓치기 전에 전력 질주. 소동을 하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약간 이게 복장 좀 특이하시네요 또. 펌 나잖아 그 멋지고. 에? 펌 나잖아. 펌 안 나요? 이게 안에 너무. 혼나는 패션 그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도 호피 저기도 호피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유영국씨 왜 이렇게 입으세요? 일단 호랑이가 기운이 세잖아 이래보면 또 용맹스럽고 있지 기운도 나고 있지 따뜻하고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파격적인 스타일, 호피문 여성들의 전유물이다.